아무도 관심 없는 국힘당 당대표 선거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국힘당 당대표 선거가 여러분 7월 23일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저 네. 이거 쓰면서 알았어요. 아, 7월 23일이라구나. 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왔나 본데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하고 같이 가냐 아니면 같이 그러니까 같이 몰락하냐 뭐 탄핵에 동참하냐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당대표 하려고 애쓰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국힘당 이 네 명 중에 누가 되든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국힘당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국힘당이 살아나려면 딱 하나밖에 없죠. 윤석열 날리고 빨리. 재정비해라. 보수대연합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보수대연합을 추진하는 지금 음모 작전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개헌 같은 걸 매개로 보수대연합 같은 걸 만들려고 할 수도 있죠. 네. 개헌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나오죠. 내각제 얘기도 지금 동아일보 뭐 조중동서 열심히 나옵니다. 내각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민주당의 일부 또 뭐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소위 보수대연합 이런 네.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 그중에 한 축으로 이제 한동훈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면 당대표 선거는 극우 세력한테는 중요하죠. 누구를 세워서 할 거냐. 보수대연합을 할 거냐.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한동훈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데 네. 당원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극우 세력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날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수의 극우 세력들의 이제 공통된 입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친윤 계열 빼고는 네. 아 쟤를 날려야지 우리가 살 것 같은데 날리고선 차기 주자로 한동훈을 찍었었는데 대안으로 네 한번 검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이게 깜이 안 되는 거죠. 네. 홍준표 표현을 빌자면 네. 총선 때 완전히 바보 짓을 하다가 말아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쟤는 안 되는데. 야 그럼 쟤 말고 또 누구 있니? 그럼 없는데요. 없어. 이렇게 이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예, 깝깝한 거죠. 어대안이 어쩔 수 없이 당대표 한대훈이 네, 한동훈이네요. 네, 한동훈.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한동훈을 좀 미는 듯 분위기. 왜냐 없으니까. 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도 이제 또 만만치 않고 당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미래는 상당히 암울하다. 네. 네 한동훈은 또 무엇이든지 맡으면 말아먹잖아요. 네, 확실하게. 신나게 말아드시죠. 그 능력만큼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보수층도 진짜 멘붕이겠어요. 한동훈을 다시 누구를 뽑아야 될지 없잖아요. 지금.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거죠. 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합니다. 아. 한동훈이 되면 확실하게 말아먹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이 이거 윤석열 탄핵청원 했을 거라는 설득. 그리고 한동훈은 이렇게 포부가 크고 네. 목표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짧아요. 네. 사람이 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유는 일단 자기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큰 그림 먹고 길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은 그냥 잠깐 생각하다 마는 거고. 일단 나의 살길을 여기 대권 없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하고 이제 흘려듣고 아유 나 살아야 되는데 무서워 죽겠어. 이 생각에 지금 얽혀매어 있는 얽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살겠다는 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에 의해서 대권 여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국힘당을 아작낼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이 되면. 환영한다.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잘 못 치잖아요. 여전히 겁이 많아서 당대표가 되면 그 유혹은 더 거세지거든요. 싸워라. 그렇죠. 지금 반윤의 선두주자인데. 네. 그리고 네. 자기도 당대표니까 이제 조금 붙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붙기 시작하면 흥미로워지겠네요. 흥미롭잖아요. 최혜명 특검 이거 결하겠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개싸움 볼만하죠. 그러면 뭐 여론조사에 네. 적극 참여를 해야겠네. 파이팅 한동훈. 아니 뭐 파이팅 힘내라 한동훈. 아니 원희룡 돼서 윤석열이랑 짝짝꿍당 되는 것보다는 한동훈이 돼서 싸우는 게 더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동훈의 네. 살 길은 윤석열이 치는 것밖에 없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이거는 궁금했습니다. 나경원이 핵무장 발언했잖아요. 네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까 그 반면운동 하자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까 댓글로 그랬잖아요. 무식하면 극단적이라고. 네. 나경원 딱 머리 핀 거예요. 아니 뭐 토론회를 하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네네. 진짜 핵무장을 하고. 자 근데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딱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전자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저 전자권이 없는데 핵무장을 했어요. 그 핵을 누가 가질까요? 미국이 가지. 아
아니 그러니까 네. 왜 해야 왜 하는데요? 핵무장을 전작권이 없는데 핵은 전쟁 때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쟁 때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럼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이 가지게 되죠. 네. 그럼 미국한테 핵을 만들어서 납품하지 차라리 모터를 우리가 자체로 가져요. 그러니까요. 자체로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경원이 정말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자주성, 독자성을 가지기 위해서 핵무장을 하고 싶다면 전작권부터 찾자고 해야 돼요. 그 얘기부터 해야 돼요. 네. 아니면 동시에 하자. 전작권 찾고 핵무장 하자. 그러면 좀 이 납득이 되는데 이 재밌는 것이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전작권을 찾자는 건 결사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핵무장은 하자. 근데 핵무장은 하자 그래요. 네. 또. 그 핵무장에서 뭐 하려고? 미국 애들이 전작권을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 나 바보. 나 머리 비었어.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왜 핵무장 근데 발언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불안하고. 미국이 자기를 버릴까봐. 버릴까봐. 한국을 버릴까봐. 그런 얘기들이. 미국을 못 믿는 마음이구나. 그 원래 이런 사람들은 그 쪽에 있는 애들은 네.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네. 믿고 싶어서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이지 내심 불안해요. 항상. 언제 버릴지 모르고. 미국이 힘 빠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네. 그래, 미국 내에서도 계속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 맞아. 공개적으로. 그 트럼프의 최측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NSC 의장이 될 가능성이 콜빈가? 그 맞아, 사람이 맞아. 노골적으로 얘기했어. KBS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자살동맹이 아니다. 한국 안 지켜주겠다. 알아서 지켜라. 이런 얘기를 애들이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핵무장을 해야 KBS에서. 된다. KBS에서. 그러니까 막 이거 어떡하지. 핵무장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진짜 멍청하네요. 그죠. 멍청. 아 미국이 안 지켜주니까 우리가 핵무장하면 되겠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태극기 부대도 멘붕이 되겠는데요. 이러면 미국이 그래. 우리를 안 지켜준다는 걸 나경원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불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도 그 불안이 있어서 자체 핵무장을 계속 떠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 전작권을 먼저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전작권을 찾고 핵무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아유 귀여워라 핵무장 빨리 해라 이러면 도와줄까요? 제재를 시작하겠죠. 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NPT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NPT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걸 포기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세계 핵 도미노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핵은 기술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NPT 체제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테러리스트 뭐 미국이 싫어하는 테러리스트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다 하나씩 만들 거 아니에요. 그치. 나경원도 만들었는데 나도 만들자. 그래 동네방네 뭐 핵세일 뭐 이런 건 열리고 막 온라인에서 팔기도 하고 그럼 핵 확산이 되면 미국은 네.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확산이 그렇게 될 줄 몰랐네. 핵 그러니까 확산이. 9.11 테러 때 그 비행기에 핵을 싣고 쳐보세요. 뉴욕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난리 멸망이죠. 뉴욕 멸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NPT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이 과감하게 그거를 깨고 도전을 하면서 핵무장을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이 받았던 제재 또는 미국이 그때 북에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영변을 폭격하려고까지 했잖아요. 그거 한국도 감내해야 돼요. 네. 용산을 폭격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한 발언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던지는 발언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